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지난 5년간 중국의 틱톡이 미국에서 백악관하고 미의회하고 엄청난 전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전쟁이라고 표현하냐면 백악관과 미의회는 틱톡을 의심해갖고 뭔가 규제하려고 하는데 틱톡 나름대로 자기가 미국 정보를 잘 보호하고 있다고 엄청난 로비를 해갖고 이제 버텼는데 며칠 전에 미의회가 초강수 입법을 했습니다. 틱톡이 완전히 당한 겁니다. 제가 왜 5년 틱톡 전쟁이라 하냐면 이 틱톡과 미 의회, 미 행정부 간의 컨플릭트,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 때 시작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를 인민해방은 스파이 기업이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조지지 않았습니까? 후려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보니까 Which one is next? 그 다음 의심스러운 중국의 기업이 누군가 보니까 틱톡이라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방 후려쳤는데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하여튼 5년간 하여튼 틱톡이 잘 버텼는데 이번에 한방 크게 맞았습니다. 그 사이에 엄청나게 틱톡이 대의회 백악관 로비를 했습니다. 틱톡 정도면요. 미국은 로비스트 세상이라고 그럴 정도입니다. 틱톡 정도면 워싱턴에 엄청나게 영향력을 로비스트를 동원할 수 있죠. 미국의 로비스트들이요. 3분의 2 이상은 누구냐면 전직 의회 의원 또는 전직 연방정부 고위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미 의회나 행정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로비를 해갖고 버텼는데 요번에 이제 한번 크게 깨졌는데 미 하원의 에너지 앤드 커머스 커미티에서 이런 법을 입법했어요.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 Act. 적대국이 컨트롤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아메리칸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틱톡을 한방 치면서 바이스탠스, 틱톡의 중국 모기업입니다. 바이스탠스한테 틱톡을 165일 내에 팔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탈중국하라 이거죠. 소유권을 뭐 아메리칸이든지 유러피안이든지 제페니스든지 코리안이든지 옮겨라. 하여튼 차이니스는 안 된다 이렇게 이거 이야기한 건데 왜 또 틱톡이 5년간의 로비하고 한방 맞은 것도 억울한데 왜 제가 참패라고 표현하면 커미티에 50명 미의회 의원이 있는데 만장일치 50대 빵입니다. 만약에 틱톡의 로비가 통했다면 그래도 엄청난 돈을 들어서 전직 뭐 하원 의원, 상원 의원 뭐 고용하고 그랬으면 그래도 뭐 한 10명 정도, 15명 정도는 반대표를 던지고 그래도 참여했을 텐데 50대 꽁 완전히 틱톡이 참패를 당하는데 여기서 최대의 승자는 저기 보이는 맥모리스 로저스라고 하원 에너지 앤드 커머스 커미티 위원장인데 맥모리스 로저스가 뭐라고 했냐면 틱톡은 CCP, Chinese Communist Party가 아메리칸을 서베이, 감시하고 매니플레이트 뭐 여론을 조작하고 아메리카를 조종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면서 만장일치 패거를 얻어낸 거예요. 이렇게 미 하원이 초강수를 둔 배경은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틱톡 이용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뭐 그랬고 1억 7천만 명이 아메리칸이 쓰고 있는데 주로 젊은이들이 쓰고 있는데 이 틱톡이 1억 7천만 명이 아메리칸으로부터 취집한 정보를 중국 본사에 넘기면 중국 본사의 바이트댄스는 이거를 중국 공산당한테 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바이트댄스가 뭐 의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중국에는 국가정보법이라는 걸 몇 년 전에 맹기려갖고 중국에 있는 모든 IT 기업이나 모든 기업은 중국의 보안당국이 요구하면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미 하원이 미 그러니까 미 의회가 저런 초강수를 둘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면 저 틱톡에는 미국의 어떤 행동, 생각, 여러 가지 아메리칸을 분석할 수 있는 엄청난 데이터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미국의 adversary country, 적대국이라고 생각하는 차이나를 넘어가는 걸 미 의회가 좌시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미 의회가 이번에 또 막 서둘러 때린 이유는 뭐냐면 올가을에 미국 대선 있지 않습니까? 지난 그 트럼프 대통령 그때도 러시아 개입하고 끊임없이 차이나가 미국 선거에 개입하고 캐나다에도 차이나 개입했는데 이런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틱톡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 틱톡을 통해서 얼마든지 아메리칸의 여론을 매니플레이트 조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갖고 직접적 간접적으로 미 대선에 영향을 주는 걸 차단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틱톡도 그 사이에 뭐 언론 로비도 많이 했습니다. 저 이제 외신한 거는 틱톡 struggles to protect US data from its China parent.
차이나 페라티는 바이트댄스, 뭐 중국의 모기업이죠. 그러면 틱톡도, 야,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도 미국에 두고, 우리가 무려 15억불을 투자하고, 뭐, 이 미국, 아메리칸 데이터를 특별 관리하고 있다고, 특히 미 의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에너지 앤더 커머스 커뮤니티 로비를 했죠. 뭐, 로비를 해온 게 사실인데. 그리고 또 미, 아메리칸에 대해서도, 저 길거리 가는 데마다, TikTok is committed to protecting user data. 이 아메리칸 그 사용자들 데이터를 그 프로텍팅 하겠어.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일반 그 대중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근데 문제는 아메리칸 데이터를 프로텍팅 하기 위해서 일하는 틱톡의 직원이 미국 언론에 폭로해버린 거예요. 데이터, 미국, 바이트댄스 본사로 유출된다 이겁니다. 프로텍팅 아메리카 데이터를 보호하는 부서에서 이제 직원들이, 틱톡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종종 그 차이니스 상급자가 아메리칸 데이터를 바이트댄스 중국에서 본사로 보내라고 지시를 했어. 보낸 적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데이터를 보내는 채널이 공식 채널이니까 비공식 채널로 슬쩍슬쩍 보낸다고 폭로해 버린 겁니다. 두 번째, 요 바이트댄스하고 미국의 티터하고 메커니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는 바이트댄스가 수시로 알고리즘, 그러니까 틱톡이 써야 되는 알고리즘을 계속 업데이트 시킨답니다. US 틱톡이 상의 안 하고 사전에 통보 안 하고, 그리고 US 틱톡의 프로텍팅 아메리카 데이터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갑자기 알고리즘이 업데이트 되니까 이게 어떻게 미국 정보가 중국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무슨 일인지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한다니까. 이런 어떻게 정보가 생겨나는지 모르는 거죠. 이 알고리즘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있는 본사가. 세 번째, 바이트댄스가 알고리즘을 업데이트 하려면은 이 알고리즘을 트레이닝, 훈련을 시켜야 된대요. 이 인공지능도 비슷해. 훈련을 시켜야 되려면 기본적으로 US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전문가적 입장에서 봐서도 미국 틱톡의 아메리칸 데이터가 뭐 일부든지 상당 부분인지 어느 정도 중국으로 유출되고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 중국 공산당 손에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이제 외신에 나온 보도인데, 지금 이번 법으로 지금 일파만파인 게 이제 틱톡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5년간 뭐 이렇게 엄청나게 로베도 한 방 맞았으니까 틱톡이 이제 반격을 시작한 게 콜 투 액션 캠페인을 벌인 겁니다. 틱톡 홈페이지에서, 야, 요번에 법안에 찬성한 미 의원들에게 전화하자 막 그러고 앱을 팍 누르면 전화가 가게 되니까 어떤데 하루에 1000통이 하기 전화 항의 전화가 오고 뭐 난리 났답니다. 그 틱톡 애용자는 뭐 순진한 아메리칸들이 막 이렇게 이 동법을 찬성한 사람한테 틱톡이 조작을 해갖고 모빌라이즈 해갖고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바로 그러니까 미 그 백악관이나 미 의회가 베스트 포인트, 저것 때문에 틱톡을 우리가 규제해야 된다. 저런 식으로 틱톡이 자기한테 불리하면 아메리칸의 여론을 모빌라이즈하고 매니필레이트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번 가을 대선에 틱톡이 저런 식으로 교묘하게 아메리칸을 모빌라이즈하고 아메리카의 여론을 그 매니필레이트 하면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서 아주 확고하게 그 미 의회하고 미 백악관이 반격을 하고 있죠.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잘못하면 구글하고 애플이 벌금 폭탄을 받았습니다. 요번에 법에서 내용이 뭐냐면, 자, 일정 기간 내에 틱톡을 안 팔면은 이제 불법 그 앱이 되는 겁니다. 틱톡이 미국에서. 이 불법 앱이 된 틱톡 앱을 만약에 애플이나 구글의 앱스토어에 올려놓으면은 유저 한 명당 1,000불을 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틱톡의 유저가 1억 7천만 명이니까 막 외신이 계산해보니까 만약에 잘못 올려놓으면 애플이나 구글이 최대, 이건 뭐 이론상 이야기, 최대 8,500억 불의 벌금을 내야 되니까, 미국에. 그러니까 이 미의회 의원들이 엄청나게 차이나 배싱하는데 열받은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일파만파 후폭풍이 또 누구한테 번지냐면, 요새 테무하고 쉐인이라는 그 전자상거래 업체가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아주 저가로 팍팍팍 치고 들어가고 아마존을 막 도전할 정도인데, 요번 법의 엄은 적대국의 통제를 받는 앱은 규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틱톡보다는 어느 면에서는 테무나주 쉐인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가 아메리칸의 퍼스널 데이터를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테무하고 쉐인도 불안한 겁니다. 처음에 화웨이 후려치고 이번에 틱톡 후려쳤는데 넥스트는 테무나 쉐인일지도 모른다고 이제 외신이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동법에 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미국에는 데이터 브로커라는 회사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데이터 브로커들한테
아메리칸의 개인정보를 중국에 팔지 마라. 그럼 불법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데이터 브로커들이 어떤 형태든지 아메리칸의 퍼스널 데이터를 차이나 팔면 이제 불법으로 팡! 엄청난 거, 벌을 받는 겁니다. 제가 예, 틱톡의 5년 전쟁이 왜 그 틱톡의 참패, 미국의 초강수를 끝났냐 하면은 200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차이나 배싱할 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이미 틱톡을 팔라고 서명을 해갖고 추진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연임을 못하고 엄청나게 틱톡이 로비하고 그래갖고 이게 흐지부지 됐었어요. 흐지부지. 그러니까 틱톡은 이제 뭐 아무 문제가 없나 보다 그랬는데 요번에 빵 하원 상임위에서 맞았는데 외신에 보도하면 이거 뭐 50대 0으로 만장일 때문에 하원 본회의 통과하고 미 상원도 통과하고 미국 백악관도 미국 대통령도 자기한테 오면은 상하원 통과해서 뭐 자기도 서명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칭 안타깝습니다. 감염감은 미국에서 쫓겨납니다. 자기 기업들이 하웨이 5G 정보통신 한 방 맞고 쫓겨났죠. 또 얼마 전에 미 한국의 80%의 그 설치되어 있던 아이클라우드 철거라고 이 조치를 했죠. 그다음에 이번에 틱톡이 쫓겨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온더프라이프쇼 감사합니다.